영문법 특강 제114강 관계대명사 what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대명사 봤으니요. 선행사를 포함하는 그러한 관계대명사입니다.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what이라고 하는 것은 that which 요 대집 선행사가 되는 거죠. 혹은 the thing which 혹은 all that 이러한 의미를 갖게 되는 관계대명사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해석할 적에는 뭐뭐 하는 것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 what이 이끄는 저는 바로 명사절이 되겠습니다. 문장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what is studying now is very important. 자, 이거 하나의 덩어리로 봐줘야 됩니다. 그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하나의 덩어리로 봐두세요. 뭐뭐 하고 있는 것.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this is what he wants to do. 이것이 바로 그가 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 덩어리로 봐두세요. 자, 조금 전에 여기서 what he is studying now은 주어로 쓰였고요. 여기서 what he wants to do는 보어로 쓰였습니다. 다음 문장 보시면 Did you hear what he said? 그가 말한 것을 당신은 들었느냐? 하나의 덩어리로 봐주세요. 예, 그가 말한 것. Hear라고 하는 동사의 목적으로 쓰인 거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You will be punished for what you have done. 너는 내가 한 일로 인해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자, what you have done. 하나의 덩어리로 봐둬야 되겠죠? 그리고 for라고 하는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주어라든가 for라든가 동사의 목적어 혹은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일 때는 우리가 명사라고 얘기하죠. 명사의 기능이라고 얘기하죠. 따라서 이 what이 이끈 저런 바로 명사절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가 특히 조심해야 될 것은 what의 이중구조입니다. 문장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What you have to do is to meet him right now. 네가 해야만 하는 일은 지금 즉시 그를 만나는 것이다. 자, 어떻게 보라 그랬어? 하나의 덩어리로 보라 그랬죠? 이 덩어리. 이 덩어리가 바로 이 문장 전치사 무슨 역할? 그렇죠. 바로 주어 역할하고 있죠. 그런데 이 덩어리 내에서 한번 보세요. 덩어리 내에서 이 what이라고 하는 것은 what이라고 하는 것은 do라고 하는 동사의 목적으로 쓰였죠. 그래서 여러분들 두 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면 이 덩어리 전체가 주어로 쓰이고 있고 그리고 이 덩어리 내에서 what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동사 do라고 하는 것의 목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봤던 조금 전의 문장에서도 한번 살펴볼까요? What he just studying now is very important. 자, 이 전체의 덩어리가 문장 전체 내에서 주어로 쓰이고 있고 what이라고 하는 것이 study라고 하는 동사의 목적으로 쓰이고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장은 마찬가지입니다. This is what he wants to do. 조금 전에 설명했다시피 what he wants to do 이 덩어리가 for로 쓰이면서 이 what이라고 하는 부분이 what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do라고 하는 동사의 목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바로 what의 이중적 구조라고 얘기하고요. 굉장히 이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 꼭 이중적 구조 머릿속에 잘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관계의 형용사 what은요, what 다음에 명사가 나오는 겁니다. 즉, what이 명사를 수식해주는 그러한 양상이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all the blank that, 즉, all the 명사 that 이러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문장 보시면, lend me what books you have, what, 예, 그 다음 뭐가 나왔어요? 명사가 나왔죠. 그리고 전체 하나의 덩어리로 봐줘야 되겠죠. 그래서, 당신이 갖고 있는 모든 책들을 나에게 빌려주시오. 자, all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장 보시면, what friends I gained, I endeavored not to lose. 자, 어떻게 됐을까요? 이 전체 덩어리, 하나의 덩어리. 그러면서 이 덩어리가 어떻게 쓰였습니까? 네, 이 lose라고 하는 동사의 목적으로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얻게 되는 어떤 친구라도 모든 친구들을 나는 잃어버리지 않도록 노력한다. 다시 한번 보세요. 이 전체 덩어리가 lose라고 하는 동사의 목적으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what이 바로 friends를 수식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문장 보시면 make what alternations you please. 당신이 좋은 대로 선택, 어떤 선택이든지 하도록 하십시오. What alternations? Alternations는 선택입니다. You please. 당신이 좋은 어떤 선택이든지 하시기 바랍니다. 자, what이라고 하는 것이 명사 alternations 수식해주고 있습니다.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The traveler lost blank little money he had. 자, 이 전체의 덩어리를 봐줘야 되겠죠? 그가 가지고 있던 몇 분 안 되는 모든 돈을 그 여행객은 잃어버렸다. Riddle money를 수식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바로 명사 저를 이끈 맛이 되겠죠? 두 번째 보시면 Don't put off till tomorrow blank you can do today. 당신이 오늘 할 수 있는 것을 하나의 덩어리로 봐줘야 됩니다. 내일까지 미루지 말라. 하나의 덩어리가 되고 여기서 그 put off, 미루다, 연기하다라고 하는 동사의 목적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맛이 되겠죠? 세 번째 보시면 Foreigners are not always pleased with the blank they find in Korea. 외국 사람들이 그들이 한국에서 발견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늘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 만족해하는 것은 아니다. 자, 보시죠? 이 전체의 덩어리 맛이 되겠죠? 그리고 다시 한번 보세요. 이 덩어리가 with라고 하는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이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보시면 He gave me all the little money he had. 그는 자신이 갖고 있는 얼마 안 되는 모든 돈을 나에게 주었다. 자, 어떻게 알겠어요? 선행사가 포함된 그러한 관계대명사, 즉 what을 써줘야 되겠죠? 그리고 what
or the little money니까 여기에 greater 이렇게 문장을 쓰시면 되겠습니다.